그래서 어쩔 때는 귀를 내모하면 여자들이 좋다며. 그게 여기에 그게 있어서. 아. 나 그거 설명해 줘야 되냐?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처럼 모자 쓰든가 안경 쓰든가 가면 쓰든가 누가 벌려 쓰대. 네, 맞습니다. 벌려? 남녀 사이에서 네. 뭐 속궁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속궁합은 중요한지 나는 모르겠고 맞춰본 적이 없어서. 그러나 말씀을 해드릴게요. 이거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네. 진솔하게 말씀해드릴게요. 네. 관상학적으로 약간의 우리가 여자를 보면은 우리 도화살, 홍염살, 자궁살 있잖아. 네. 근데 도화살, 홍염살은 잘 풀리면 좋은데 네. 도화가 두 개면 쌍도화라고 그래. 네. 그러면 이 여자가 집에 안 붙어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장살이라든가 술집마다 화류계가 있고 막 여러 가지야. 홍염살은 진짜 무서운 게 베일 속에 숨겨진 살. 네. 보여질 듯 안 보일 듯. 그래서 범죄 일어날 수 있는 거. 자궁살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에 옛날에 무슨 애나타가 빨리 죽은 혼신이 있거나 여자가 남자복이 없는 거. 남자가 죽거나 내가 남자하고 잠자리만 하면 남자가 재수가 많거나가 아니라 남자가 떠나거나 이런 건 꼭 자궁살을 부셔야 돼요. 근데 얼굴에서 드러나는 자궁살이 있어요. 특히 남자 여자를 봤을 때 서로 간에 이제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제일 여자들이 이게 자궁살이 조금 무섭게 내려앉은 사람들 보면은요. 남들은 좀 야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. 오히려 청순가련하게 생겼어. 그리고 요새 성형을 많이 해서 얼굴로는 그래서 파악이 안 돼. 왜냐면 애교살 이거 옛날에 도톰하면 뭔가 성적인 걸 좋아하고 눈이 까 뒤집어지고 삼백 아니고 눈이 튀어나온다. 네. 우리 여기 저기 뭐냐 매니저님 같은 네. 그런 눈 있잖아. 네. 그럼 여자를 밝혀요.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처럼 모자를 쓰든가 안경 쓰든가 가면 네. 쓰든가 누가 벌려 쓰래. 네, 맞습니다. 벌려?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. 요새는 성형으로는 알 수가 없어.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장육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. 네. 여자의 자궁에 대한 깊이가 이거 얘기해도 되냐? 일단은 아니 나중에 네. 저기 저 뭐냐 만날 때 그거부터 보는 거 아니야? 여자의 장국이 여기 이로 보시면 여기가 네. 이침이에요. 왜냐면 이게 아이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일 거야.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잖아. 네. 그래서 인간의 오장육부가 다 있거든. 네. 나는 이 길을 볼 때 여기 안에 여기 있죠. 이게 여자의 자궁이거든. 그거에 짧고 깊이가 여기에서 깊으신 분, 좁은 분 그게 여기서 나와. 이거는 하여튼 개인들이 거울 보시고 그거 좀 만져보시고 아니 길을 만져보시라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환장한 소리하고 남자분도 나 대놓고 얘기할까? 네, 아, 네. 그러니까 여자는 어쨌든 간에 음흉하잖아. 네. 깊고 숨겨있잖아. 그러니까 네. 귀 저기 밑에 보면 내 그게 있고 네.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항상 귀를 그래서 어쩔 때는 귀를 내모하면 여자들이 좋다며. 그게 여기에 그게 있어서. 아. 나 그거 설명해 줘야 되냐? 여기 근데 모자이크처럼 조금 해줘. 아 네. 너무 적나라면 네. 애들도 따라해봐. 이거 심의 문제 있다고 생각해. 맞습니다. 남자는 딱 진짜 뻥악하고 이거 얘기해도 되냐? 아 이거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? 이게 그 사람의 크기대. 아 이렇게 해보세요. 그리고 크기가 이걸로 그 내 남자친구가 우리가 맞선 볼 때나 서로 이제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얘가 남자가 몸이 괜찮아 얼굴이 네. 근데 혹시 나 쟤하고 어떻게 해볼까 할 때 네. 어머 하고 이렇게 해봐. 그리고 이게 있어. 이게 또 사이즈야. 이렇게 근데 얘기해줘야 되냐? 일단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이즈나 라는데 길이를 모르면 여자를 실망할 수 있잖아. 그랬을 때 여기에 마디에서 여기 있지. 여기에서 여기가 그 사람 길이야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많은 여자분들 19금에도 네. 경악하지 마시고 네. 왜 그게 요새 현대는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그 무슨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걸로 예전엔 그런 게 창피했는데 네. 옛날에 우리 시대는 나이트에서 만나면 창피했는데 네. 요새는 철이 그런 거 네,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그런 거에서 많이 서로 만남을 갖고 서로 인연을 맺고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이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때 뒤에 학력이나 네. 배경이나 금전 이런 성격적인 거는 만나면서 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서로 속궁합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잠깐 이게 짬을 내서라도 네. 왜냐면 아니면 빨리 때려치고 딴 사람 봐야지. 네.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해. 그쵸? 중매가 아니잖아 이제. 네. 그러니까 단기 연애라 하더라도 즉석 미팅 만남도 있으니까 네. 이건 신세대분한테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. 맞습니다. 이런 걸 오히려 숙이고 살고 속이고 살다가 뭐 더 큰 이제 범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나쁘지 않아서 조금의 이런 상대방의 숨은 거시기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그 중요한 거 네. 알아보는 비방 드렸습니다. 파이!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
조심하십시오. 백궁합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다 끝나고 앉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 뭐야. 아우 이거 조심해야 돼.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. 뭐 안녕하세요 얘기해보세요. 뭐